성경과 그리스의 정신.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성경 공부라고 하면 오직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떠올리죠.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지는 전 세계 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딱히 우린 성지가 없어요. 화면에서도 보지만 거의 뭐 무슬림 양식으로 되어 있고 이슬람 사원인데 저게 우리의 성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좀 배경이 되는 부분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헬라, 로마.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땐 전 세계를 망라한 지역이 성경의 역사의 배경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헬라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헬라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이러면 신약 성경의 배경, 메소포타미아 하면 구약 성경에 또 그리고 중간기 역사와 관련된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 헬라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리스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스가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헬라만큼 그리스만큼 성경과 관련된 중요하게 관련된 지역이 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표면적으로 어떻게 성경과 관련이 있을까요? 좀 멀리는 주전 12세기경에 해양민족의 대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탄생하게 된 계기인데요. 도리아인들의 남하로 인해서 종교 문명이 이제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유럽 북방 지역에서 내려왔던 도리아인들이 팔레스타인의 서부 해안평양에 정착을 하면서 삼손시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블레셋 민족으로 탄생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성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중간기 시절에 알렉산더 대왕 사후 주전 167년 에피파니스 4세를 통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되는데 이걸 통해서 수전절이 탄생하게 되죠. 그 요한복음 10장인가요? 거기 보면 수전절이 나오는데 그게 에피파니스 4세의 대박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좀 직간접적으로 이것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 직접적으로는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2차 전도여행 때 그리스 지역을 드디어 전도를 하게 됩니다. 1차와 3차는 주로 아시아 지역과 관련이 있죠. 자, 이렇게 3개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리적 관련보다 정신적인 관련이 더 크고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지역은 헬레니즘. 자, 이걸 통해서 이 정신적인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과 관련 있게 되는데 여기서 연대가 중요하죠. 주전 323년. 323년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던 해입니다. 그리고 146년은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 지역이 파괴되고 그리스 지역이 로마의 속주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의 기간을 헬레니즘 기간이라고 하는데 뭐 대략 150년 혹은 200년 정도가 헬레니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레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과 서방을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동방지역 페르시아 전체를 먹어버립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를 보급합니다.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방지역의 군주들을 자신들의 부하,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동방과 서방을 융합시켜요. 그러면서 헬라 문화가 동방 전체에 전파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헬레니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먹혔다고 볼 수가 있죠. 동방 문화가. 어쨌든 이렇게 헬레니즘이 탄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가 146년에 로마 속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헬레니즘 시대가 저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몸은 로마인데 머리가 헬레니즘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를 집어삼켰지만은 이후에 그리스의 정신이 로마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너무 고퀄의 문화라서 로마가 헬레니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요 머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넓은 그리스 지역에서 사로잡혀 온 고퀄의 그리스 노예들을 로마 유력 가문의 가정 교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좀더 그리스 정신으로 양육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로마는 땅은 정복했지만 정신은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또 로마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중세 로마 시대로 바뀌게 됐죠. 이 중세 로마 시대는 476년부터 1453년까지를 중세라고 하는데, 476년은 소로마 제국의 멸망, 1453년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하죠.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게 된까지 대략 한 1000년 정도죠. 이 1000년 기간을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헬레니즘과는 좀 전혀 좀 다른, 오히려 헤브라이즘에 좀 가까운 그럼 신중심적인 사고, 헬레니즘은 인간중심적인 사고,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로마 시대지만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1400년경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혁명들이, 이 산업적인 혁명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복고주의, 그리스 시대로의 획이죠. 그리스 시대로의 획이. 그래서 이런 그리스 시대로의 회귀가 오늘 우리 서구 문명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 헬레니즘 정신을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서구 문명이 이어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헬레니즘 토대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리스와 성경, 오늘 우리 이 세 개의 연결점이 여기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